안녕하세요.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. 이번에는 램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뭐 사실 유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. 바로 요 다이아몬드 모양의 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요 유리의 특징은 이 빛이 들어왔을 때 표면이 반사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히 보면은 살짝 두께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께를 설정을 하고, 세 번째로는 이렇게 빛이 투과가 돼서 뒤에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굴절을 세팅해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표면이 그냥 투명한 게 아니라 살짝 불투명한 면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랜덤하게 불투명 효과를 주는 거를 설정을 할 겁니다. 일단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먼저 만들어야겠죠. 그래서 Shift-A를 누르고 메쉬에 들어가시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add-on을 설정을 해서 여기다 다이아몬드 모양을 넣어줄 거예요. 이 add-on을 설정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. 여기 edit을 누르시고 preference로 들어간 다음에, 그 다음에 중간쯤에 add-on이 있는데요. 여기 탭을 누르고 그 add-on의 이름을 알면 여기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여기 O를 누른 다음에 add mesh를 들어갑니다. 딱 이름만 봐도 mesh를 추가한다죠. 여기 extra object를 누릅니다.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삼각형을 눌러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이 나와요. 여기를 보시면은 add에서 mesh를 누르면은 요 extra object를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. 여기 add에서 mesh를 누르면 뭔가 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죠. 이 창을 그냥 끄시면은 자동으로 세이브가 됩니다. 자, 다시 Shift-A를 눌러서 메쉬에서 자, 새로 생긴 기능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다이아몬드가 있고, 그 다음에 잼을 누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생겼죠. 다이아몬드를 설정하는 것도 참 알려드릴게요. 다시 Shift-A를 누르고 다이아몬드에서 잼을 누르는데, 이 상태에서 다른 액션을 하지 않고 왼쪽을 보시면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. 얘를 눌러보면은 뭔가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. 여기 삼각형을 눌러도 되고 단축키 F9를 눌러도 됩니다. 보시면은 여기 세그먼트를 조절하면은 이 다이아몬드에 세그먼트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4로 하면은, 자, 4로 하면은 뭔가 사각형 모양이 들죠. 8로 했을 때가 저는 제일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8로 세팅을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레디우스를 설정하면은 반경도 조절할 수가 있고, 그래서 아래쪽에 세팅을 하나하나 건드려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무드 등에 맞게 사이즈를 바꾸시면 되겠죠.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고 G키를 눌러서 이 무드 등에다가 갖다가 꽂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가 더 커야 되네요. 스케일을 눌러서 위쪽으로 좀 키워주고, 자, 이제 첫 번째 add-on을 설정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줬죠.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유리처럼 보이게 요 재질을 설정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요 다이아몬드를 누르고 material에서 new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이름을 glass라고 설정을 해주고, 그 다음 현재 surface 설정이 principled BSDF라고 되어 있죠. 요거를 눌러보면은 중간쯤에 글라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글라스를 딱 눌러보면은 뭔가 유리처럼 바뀌었죠. 그 다음 밑에 쪽에 러프니스를 줄여보면은 표면이 조금 더 유리처럼 반사가 잘 됩니다. 그리고 러프니스를 키워보면은 뭔가 뿌옇게 보이죠. 그래서 러프니스를 줄여봤을 때 뭔가 반사는 있지만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거를 투명하게 보이는 설정을 해줄 겁니다. 자, 설정하는 방법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.
여기 렌더 프로퍼티를 누르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뷰포트 설정이 솔리드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요렇게 보이실 건데요. 뷰포트 쉐이딩을 매테리얼 프리뷰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렌더 프로퍼티에서 아래쪽에 여기 스페이스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켜줍니다. 그러면은 자 여기 반사가 없던 게 리플렉션 반사가 설정이 됩니다. 자 보이시나요? 이렇게 반사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자두 번째로는 리플렉션 굴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잘 보시면은 리플렉션이랑 리프렉션 묘하게 스펠링이 달라요. 그래서 요 기능을 키면은 반사가 켜지고 그 다음 굴절까지 키려면은 요 리프렉션까지 켜줘야 됩니다. 반사, 굴절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자, 리플렉션을 켰을 때 왼쪽에는 리프렉션이 여기 굴절이 켜졌지만 얘는 굴절이 켜지지가 않아요. 자, 그 이유는 자,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설정하는 여기서 요거를 켜준 거는 이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요 프로젝트 요 시스템 상에서는 굴절까지 켜줬어요.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아직 굴절을 켜주기 전이에요. 굴절을 키는 방법은 이 매테리얼에서 현재 우리가 글라스로 설정을 했지만 아래쪽에 보면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프렉션이 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. 자, 요 놈을 키게 되면은 굴절이 켜집니다. 자, 요렇게 하면은 유리의 느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. 요렇게 굴절의 느낌도 줄 수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왼쪽처럼 투명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프리즘처럼 꽉 차있는 유리 느낌이 들죠. 요 이유는 우리가 요 굴절의 세팅 값은 설정을 했지만 요 깊이 값을 설정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한5 정도로 세팅을 할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투명한 유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유리의 두께를 설정해 줄 겁니다. 유리를 누르시고 모디파이어에서 아래쪽에 솔리디파이가 있어요. 이 그림을 보더라도 두께감을 설정하는 그런 모디파이입니다. 이놈을 딱 눌러준 다음에 자 여기 경계 부분을 잘 주목하시고 여기 솔리디파이에서 thickness를 조절하면 됩니다. 두께값을 보이시나요? 유리의 두께가 한 1? 1은 너무 적나?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당한 두께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 이 불투명한 요런 세팅 값을 줄 거예요. 요거는 우리가 쉐이딩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. 자, 쉐이딩을 누르시고 요 상태에서 요 유리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 매테리얼에서 이 노드를 글라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쉐이딩에서 이 물체를 눌러보면은 글라스로 쉐이더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요 머스그레이브라는 텍스처를 사용할 겁니다. 머스그레이브는 보시면은 요렇게 불규칙한 얼룩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만든 물체를 누르시고 요번에는 요쪽에다가 Shift A를 누른 다음에 텍스처에서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텍스처 노드가 생성이 되는데요. 요거를 보는 방법은 바로 Regular Add-on을 사용을 할 거예요. 마찬가지로 Edit에서 Property로 들어가시고 Add-on에서 WRA까지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Regular Add-on 노드가 활성화가 됩니다. 요놈을 클릭해주면은 Regular Add-on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Shift Ctrl 누르고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뷰어가 생성이 되면서 아웃풋으로 연결이 됩니다. 그러면서 우리 매테리얼에 이 머스그레이브가 딱 입혀지는 걸볼 수가 있죠. 이렇게 글래스가 연결이 되면은 유리 모양이 보이고 머스그레이브가 연결이 되면은 표면이 머스그레이브로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스케일 값을 바꿔보면은
검은색 흰색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머스그레이브에서 검은색 부분은 데이터 값이 없는 거고 흰색 부분이 1인 거예요. 그러니까 검은색은 0이고 하얀색은 1이다. 중간에 애매한 회색은 한 0.5 정도가 되겠죠. 자, 요 값을 어떻게 사용하느냐. 다시 글라스로 연결을 해볼게요. 글라스에서 이 러프니스 값이 높아지면은 표면이 뿌옇게 보입니다. 이렇게 1이 되면은 불투명해지고 0이 되면 투명해지죠. 자, 다시 정리해보면은 요 다이아몬드에서 글래스 쉐이더의 아웃풋을 여기 서피스에 연결해서 유리처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러프니스를 조절해서 글래스의 투명함을 설정을 합니다. 그 다음 이 머스그레이브는 이렇게 얼룩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얼룩의 흰색 검은색을 데이터 값으로 환산을 해서 러프니스에 연결을 딱 해주면은 이 검은색이냐 흰색이냐에 따라서 이 러프니스가 정해지는 거죠. 따라서 이렇게 불투명한 램프의 유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전구에다가 광원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세트장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렌더링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알람까지 설정해 주신다면 더욱 빠르게 까만구니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